건 경전에 경의 제어에 그 전체 경의 그 뜻을 함축적으로 근 7, 80% 이상은 지워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금강경 제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부터 먼저 알고 공부에 떠오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정식 제어는 건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은 전에도 이 강의 시간에 전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건강은 바로 다이아몬드를 얘기로 한다. 다이아몬드를 얘기로 하는데 다이아몬드도 고체의 다이아몬드, 액체의 다이아몬드, 기체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기체의 부처님께서 건강하는 것은 지금 기체의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 쭉 들었습니다. 대공의 원천 바탕이 진성강과 진명강의 음양짝을 내가지고 대공을 경계로 하고 원천 바탕을 한다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 원천 바탕을 한 가운데에 암흑물질하고 다시 그 진성강과 진명강이 음양짝을 한 게 여섯 뿌리 진공이라 그러는 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섯 뿌리 진공이 다시 암흑물질과 음양짝을 해가지고 대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공이 열려 있는데 암흑물질이 전부 다 별들로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온 자리에서는 이 공간이 대성문수 보살님께서 저 옛날에 복희시로 오셨을 때 남기신 경전이 유명한 삼일신고인데 삼일신고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여기는 공간이 푸르고 푸른 푸르고 푸른 바탕에 별들의 세계가 쫙 형성이 됩니다. 암흑물질하고 여섯 뿌리 진공하고 음양짝을 해가지고 별들이 안 만들어진 자리에는 지금도 새까만. 그러고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야 하고 검고 검은 것으로서 딱 표현을 하시고 이 경계가 선오천 우주 경계다. 선오천 우주 경계다. 지금 현재 절반은 별들로서 다 만들어지고 절반은 아직도 검고 검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대공을 둘러싸고 있고 원천 바탕으로 하는 것은 여섯 뿌리 진공이다. 여섯 뿌리의 진공이다. 이 여섯 뿌리의 진공이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진신 중에 진신이라고 한다. 진신 중에 진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보와 삼신에서 여러분들이 법보와 삼신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게 옳게 배운 게 아니라 제하진을 배워야 돼.
뽀뽀와 하신에 대해서. 이제 제 상질로 배우게 되게 되면은 바로 법신에 부처님 법신에 부처님 몸뚱이다. 아 몸뚱이래. 아 죄송합니다. 뭐 부처님께서도 몸이라고 하시는데 법신에 이것이 양의 법신이 됩니다. 양의 법신. 그게 음의 법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세요. 양의 법신. 이거 양의 법신이라. 대공 전체를 서강원 하나님 부처님 양의 법신이래. 그러면 음의 법신이 있는데 음의 법신은 어디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강의 드렸던 전체 법궁의 40% 내가 40%. 전체 법궁의 40%가 현존 우주가 바탕을 하고 경계하는 대공이 있는 그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40% 바깥에는 법궁 크기의 59%의 암흑물질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간지옥이다. 그 59% 바깥에 1%의 불꽃 없는 불꽃 불에 박히 티베트 불교에서 차크라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여기는 차크라와 관계가 없고 이 1%의 바깥에 불꽃 없는 불에 박히 불꽃이 없는 불에 박히다 불에 박힌데 완성된 자리입니다. 이거를 정멸복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난번 강의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금강경 강의 시작을 하면서 정멸복궁 배우셨죠? 예. 여기가 정멸복궁. 정멸복궁이 음신이고, 음신. 부처님 공부에는 음양관계를 깊이 있게 깨뜨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음신이라, 음의 몸뚱이라, 음의 몸뚱이고 양의 몸뚱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으로서, 법신으로 양의 몸뚱이, 법신으로 음의 몸뚱이. 그러면 법공전처럼 바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몸이다 라는 것을 르노인이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정멸한 경계, 정멸복궁, 대공의 여섯 뿌리 진공의 양의 법신, 대공을 경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공 전체가 엄청난 큰 유리구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는 걸 알아요. 이 여섯 뿌리 진공이 정멸복궁과 같이 이게 건강이라 다이아몬드 기체의 다이아몬드다. 기체의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요. 기체의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눈에 띄질 않는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별들이 있고 또 암흑물질이 있고 어? 큰 성단들의 우주들이 있고 하나의 별인 지구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손가락부터 앞에 바로 여기 다이아몬드 기체의 다이아몬드 공간이에요. 여기가 기체의 다이아몬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멸복궁과 대공을 바탕하고 경계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건강이라고 하셨다. 건강, 건강,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옳게 모르는 자들이 뭐 고체에만 반지 다이아몬드만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건강이다 그것이. 정멸복궁과 대공을 바탕하며 경계하는 원천 큰 유리구슬을 생각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 유리구슬이 전부 다 금강 다이아몬드 돼. 기체 다이아몬드 돼. 이 다이아몬드를 시간의 벽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전에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벽. 이것이 찢어질 때 시끄러운 거는 말을 못 한다. 우주가 확장될 때 한 번씩 찢어져가지고 늘어나거든. 그런 뜻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금강이라고 했다. 여러분들 뭐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말고 뭐 금강 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금강도 아까 얘기를 했던 대공 경계함에 바탕하는 금강 바깥의 정멸보공 금강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 묘법연화경에서 이거를 남음이 있는 열반 열반 소리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 요 바깥에 정멸보궁을 남음이 없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 하고 탁 또 구분을 하십니다. 이 남음이 없는 열반이 정멸보궁인데 그러면 금강 중에서는 남음이 없는 열반을 해석을 해서는 태계에 되는데 이 정멸보궁이 정멸보궁, 그게를 우리는 정멸보궁이라 한다. 남음이 없는 열반. 정멸보궁이라 한다. 그런 것 같으면 건강의 해석을 대공으로 해석을 안 하고 정멸보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음의 최종 바깥에 최종 남음이 없는 열반이기 때문에 정말 보고 먼저 해설을 한다. 그러면 정멸보궁과 반야바라밀다는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다 여기서 그 책 사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반야바라밀다 반야 벌써 여기 강의 들은 분들은 반약하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착 돌아가야 됩니다. 반약. 지혜의 완성. 간단히 말, 지혜의 완성이다. 반약,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의 완성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의 30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성의 30분이 맑음과 밝음을 완성했을 때 이때가 지혜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부처님 당대에 성의 30분 성의 30분이 뭐냐 양자 24세 전자 6시다 라는 거를 딱 가르치려 그러니까 민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막 지혜라고 지혜라고 이 지혜의 완성이 성의 삼십궁의 맑음과 밝음의 완성인데 맑음과 밝음의 완성이 뭐냐 보살도 성취의 보살이 성취의 보살 보살이 무엇이냐 인간들은 성의 삼십궁이 되는데 보살심의 근본 뿌리가 성령의 삼십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메모해놨던 걸 보세요. 성령의 삼십궁. 성령의 삼십궁은 뭐를 성령의 삼십궁이라고 하느냐? 보살심의 근본 뿌리다. 양자 24세, 완성된 양자 24세, 중성자 둘에 양전자 넷
이래서 30궁을 이루는 것을 성령의 30궁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강의 때 쭉 배워왔다. 배웠죠? 예. 이때가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의 완성이 반려다. 앞으로는 바뚱거리고 돌아가야 돼. 반야에도 언양이 있다. 양이 무엇이냐? 인간성의 삼십구. 음이 무엇이냐? 성명의 삼십구. 항상 음양이 짜가고 있다. 그러는 걸 알아야 돼. 여기에서는 건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반야가 성명의 삼십구. 바라밀다 무엇이냐? 이런 소리를 자꾸 강의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고 딱 앉아있는 때문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대. 바라밀다 불교사전에 찾아보면은 내가 그 책에서도 대기말을 해놔놨어. 중대 독박들이 천궁소리 쓰기가 귀찮아가요. 귀찮아서 귀찮은 게, 천궁소리를 쓰면 저거, 꼬락이 전부터 터지는 때문에, 천궁소리를 쓰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 도무법. 도무법. 사구경. 한번 이거 쓰다가 시간 다 한다. 사구경, 도무경, 사구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 심지어 도피안, 도피안 좋아하고 있네. 강 이쪽, 강 저쪽 하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자들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하이법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썼네. 이게 다 무엇이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밀다라는 거죠. 바라밀다. 천국이 어디냐? 태어나 성당들이 있는 것 같다면 성당 안 중심으로 낡은 데가 있다. 내가 잘못해 일불성의 자리 부처님 불국토가 얘기라. 불국토도 모르는 자들이 불국토 얘기를 하면서 이 불국토가 바로 천국이라. 그럼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바로 티나.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거. 정멸보궁가. 정멸보궁가.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경우. 굉장한 경이 건강경이. 건강경 뜻도 모르면서 내가 이런 소리 강의하다 잘 안 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열불이 받친다 하니까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경이. 정멸보궁가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건강 반야 바라밀경의 제후의 해설이다. 자, 정멸보궁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멸보궁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대공 얘기를 했죠? 어? 대공 얘기를 하다 보면 안에 현존 우주 별들의 세계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별들의 세계에 조성에 대한 큰 하나 순간 하나의 중심부에는 일불성의 불국토가 있다. 부처님 나라들이 있다. 한 하나 순간의 별이 하나가 별이 보통 몇 개씩 데리고 있느냐 하게 되게 되면 10억 20억은 예사로 데리고 있다. 10억 20억은 예사로 데리고 있다. 부처님들 사는 10억 20억
별들은 회사로 데리고 있다. 20억이야 돈 갖다가 하나 하려고 일평생 세할리라면 여러분들 뭔 세할리? 돈 세할리래. 이런 별들을 건너린 천궁이 일불성의 달이 불국터들이다. 불국터 얘기를 했지. 별의 세계 얘기를 했지. 별의 세계 중에 나중에 우리 지구 얘기를 해야 되지. 지구에서 인간들 얘기가 나왔다. 그런 것 같으면 우주 전체를 정멸보공세부터 현존 우주 바탕하는 대공, 현존 우주 큰 은하성단이 중심을 하고 있는 별들의 세계, 그 별들의 세계에서 지혜의 완성된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목에서 부처님 말씀을 거의 다 해두신 거라 해요. 여기서 금강반야바라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정멸보응과 지혜의 완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야 보살도 성지 보살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다 해줬다고 자꾸 그 멍청한 저걸 하시지 말고 지대지대 정리를 하세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보살 마살 이룰라고.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 되어야 불성을 갖출 수가 있다. 불성, 부처님 불성, 부처님의 성. 보살 마살 되어 이미 불성을 갖추는다. 그래가지고 저 하늘에 별로서 태어났다. 지금 토성은 지장보살님 법신이여, 천왕성은 천왕부처의 법신이여, 명왕성은 약사유령왕 부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법신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도 믿는다고 난리구슬 찍이 세상에 이때가 있어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셈이지. 그래가지고 저런 별들을 법신으로 했을 때 항상 부처님 위주로서 뱅글뱅글 돌면서 부처님 하시는 사업 엄청나게 도와드리고 보시 엄청나게 하고 여러분들 보시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런 게 노랑 동글이 아닙니다. 온 우주간에 보시를 내요. 그게 뭐냐? 자기 별에서 전자 양자 만들고 물질 만들어 가지고 막 하고 내보내니 이 자체가 엄청난 보시라, 이 자체가. 그래, 보살 마살을 가지고 거쳐가지고. 다음에 그 별이 다했을 때에 별 핵의 붕괴로서 촥 해가지고 천궁을 이뤄낸다, 천궁. 천궁이 이라. 자기가 자기 천궁. 그래가지고 자기 천궁이라 막 별들을 막 엄청나게 또 만들어낸다. 그래, 이 천궁이 부처님 불국터다, 이 불국터. 이런 가르침을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에 전부 다들 탁 집어넣어. 나중에 본문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일곱 자라 그러는 걸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 머릿속에. 이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제호 해설이다. 다시 하이파 성녀들이 이야기 저야기를 하는 것을 귀에 듣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 하이파 저 밑에 유전생이 얘기하고 있구나. 탁 낮아봐도 좋습니다. 원래 불법은 차별 없음이 근본인데 그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모르는 자가 별별 욕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한 게 뭐 어대고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도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딱 가르쳐드립니다. 건강반대 바람의 경우는 정멸보궁과 지혜의 완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딱 정리를 하세요. 건강은
정열복음과 대공을 얘기로 하는데 정열복음하고 대공은 음양관계다. 그러나 더 진화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저 바깥에 법공 바깥에 법공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남음이 없는 열바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정멸보궁이라더라. 정멸보궁과 지혜의 완성으로 천궁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천궁으로 와 들어가느냐 보살 마살 이룰라고 얘기합니다. 보살 마살 이루고 난 뒤는 나중에 일불성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일불성 한 부처님 천궁이 딱 생긴다. 한 부처님 불공덕 딱 생긴다. 한 부처님 천궁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 가정 거쳐가지고 한 부처님 탁 자리를 불공덕 거느리고 있다가 천궁의 변해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서 컵을 내콜 태양수 부여해 화이트 홀 게이샤 한금알 대일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쫙 가르쳐 천국의 가정까지 가르쳐 대일을 엄청나게 가르쳐주는데 어디 있던겨 그 한금알 대일이 빵 터졌을 때에 태양성이 하나 그래서 현재 지구에 있는 저 태양성이 노사나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보고 자꾸 강조를 하고 아침에 태양 뜨면은 나무노사나불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인자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궁이 팍 폭발하면 태양성이 나오고 태양성이 나와가 구성을 만들어졌겠다. 구성. 응? 우리 태양계 별들이 있듯이 별들 아홉 개로 탁 만들어내고 완성을 딱 시켜. 야 부처님 장가 식선들이라 여 구성에 있는 분들은 이 한 부처님 전부 식선들. 그리고 운행을 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로 내가 뭐라고. 에이, 거짓말을 하면요. 부처님인데 나 벌 안 받는 상 싶으지요? 대안에 불러서. 헛소리를 뭐니, 헛소리를. 정말 또 아무 멈춘다고 한 게. 침을 딱 붙들리게 들어가는 판인데. 그래서 헛소리 못 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지난번에 여기 온 분들도 여러분들 부처님 불교 말라면서. 부처님 믿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그 재미나 복 받으려고 돈 벌고 그거 하지 마세요. 복도 받으려면 큰 대복, 무량 대복을 받으세요. 무량 대복이 뭔데? 묘범연화경에서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극락에 고통 없고 일체 없는 환희의 극락에서 영원히 죽음 없고 고통 없는 영원히 너희들하고 같이 살자고 너희 그 세계에 들어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다. 바로 불교가 영생을 아는 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영생. 이 영생도 영생의 방법 길도 모르고 누구누구 뭐 예수님만 딱 믿어보면 전부 다 영생한다고 열을 가르치고 저한테 지옥 다 간다. 어디 가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자들하고 그런 무리들이 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낙타 타고 바늘 구멍으로 탁 통과하는 것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까. 성경에 다 그래 놔놨는데 엉터리로 그렇게 가르친다. 인간 백년 삶 여러분들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요새 되게 고생스럽다.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으나 이거 전부 다 감내를 하십시오. 왜 감내를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의 업에 의해 가지고 업행이 풀리 나오는 거를 누구 보고 아예 소리도 못하고 원망도 못합니다. 하나 노력 들어가세요. 하시다가 이 세상 살다 가세요. 백년입니다. 백년.
삼성의 성령에서 저 하늘의 성문성의 별 자기 별만 찾아 들어가도 수명이 50억 년이 넘어 50억 년. 100년 인간사로 온 목적까지라도 그동안 강의에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건강 반열 바람일긴 제보 해설을 한 것을 옆길로 이리 나가면 오늘 강의 시간 다 가봅니다. 끝을 내입시다. 정말 복음과 지혜의 완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경 제보 해설입니다. 다음에 건강경을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다시 또 뽀록을 안 터줄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비방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경이 처음부터 32분으로 했네. 32분으로 딱 해놨다. 건강경. 그렇게 배우실 때 건강경 32구분 이 자체가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건강경은 33구분이다. 33번째 마지막이 무엇이냐? 건강경 증언이 있습니다. 건강경 진언이 있다. 나중에 건강경 법문에서 건강경 진언을 배워. 반자 심령 하시고 난 뒤에 반자 바람 일다 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진언 배우시죠. 이런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거기 진언이 33번째의 구분이다. 진언은 무엇이냐? 진언, 뭐를 진언이라 하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 한문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아재, 아재, 바라재 하는데, 산스크리트 원본, 산스크리트 원 발음으로 하면, 카테, 카테, 이리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 진언을, 불교 사전에 보면 뭐라고 해두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진언, 오늘, 큰 야무진가 하나 공부하고 간다. 총지라야. 총지로 번진다. 총지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한꺼번에 묶어서 지닌다. 한꺼번에 묶어서 지닌다. 이 진언을 하면서 건강경 공부를 쭉 하고 난 뒤에 당일 공부를 한 것 같으면 그 진언을 한편 침으로서 세번을 함으로서 지닌다. 누가 지니는데? 여러분들은 빼앗는데 누가 지닙니까? 지니지 누가 지니? 허허 또 저 이러면 강의 좀 맞춰주게 되겠니? 재미가 있다. 마음의 근본 뿌리인 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근본 뿌리다. 마음타령 하지 마라. 무슨 마음 똥개 마음 같은 마음 타령들 나가지고 마음이 어떻고 저쩌고. 마음의 근본 뿌리가 성의 삼식궁이라고 여러분들이 본체라고 그만큼 내가 목청을 돋아가지고 안 했느니 성의 삼식궁이 양대 26, 전대에서 시작하는 것까지를 딱 가르쳐주고 그거 운행하는 것도 촤악 돌려가면서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아느냐 하게 되게 묵묵부답해. 이래가 누가 공부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말로 할 줄 알아요. 그게 말이 되고 이제 탁 튀어나와야 된다. 성의 삼식궁이 진이네요. 성의 삼식궁에 양자들이 진이네. 양자들이. 양자들이 뭐를 진인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모든 정부의 공통분모. 공통분모. 이치. 이치만 살벅살벅 알맹이만 빼가 양자가 딱딱
지닌다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어? 잊지마! 딱, 딱. 자동차에는 안 좋아요! 잊지마! 딱, 딱 집이었는데. 총지 함께 묶어서 지니는데, 함께 묶어 지닌다. 묶어서 지닌다. 라는, 누가 지니느냐? 성이 지닌다. 대발이 중요합니다. 성이 지닌다. 성의 이치가 입력이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경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이래 공부를 하다 보면 칠판에서 내가 과학을 찔러가면서 여러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이 중에 이치들이 있으면은 건강경 강의할 때 건강경 이치가 딱딱딱딱 있으면은 마지막에 건강경 지는 세 편으로 탁 하고 조용히 삼매로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에 입력이 딱딱딱 입력이 한 번 입력되면 일평생이 아니라 전평생 만평생 여러분들이 우주관에서 사라지고 저 남음이 없는 열반에 갈 때까지 몇 년이냐? 몇 년이냐? 몇 백억 년, 몇 천억 년을 나는데 보게 되어 때가 있는 게 성의 입력이 딱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김재현, 그 건강경 그 진화를 해오면은 우리가 인간들 생각할 때는 기억에 하나의 보조장, 확실한 보조장치를 해가지고 그 진화 자체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기억 머리에 기억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양자행자 그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일반 입력을 시킨다. 입력. 일반 인간 생각할 때는 기억력에 확실하게 보조장치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말할 거 아니고 그 양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요 내일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게 성의 양자 여덟이 이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나 안 하면 쉽다고 현재 그렇게 가르쳐 주나 안 하면 나중에 딱 아는 사람이 나가 한마디 탁 하면 불거이 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무너지는 게 생기죠. 절대 방편을 택하되 정확한 방편을 택하고 여러분들의 본체에 본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정확할 거 아닌가 뭐 내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본체의 이치로서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본체의 이치로서 축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함께 묶어가 오늘 공부했던 이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치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탁 내 안에 영혼이 진일 수 있도록 탁 이치로서 막 되는 것이 그래서 진언을 한다. 진언의 근본 목적이 거기라. 이치의 입력, 이치가 성의 입력이 될수록 성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이 밝아지는 것이 지혜의 완성으로 자꾸 가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능이. 지능이. 와 이런 지능을 건강경에서 32번으로 딱 하고 오세들이 있는 이 공개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견성성불이. 견성성불을 배웠어. 말은 견성성불을 하면서 견성하는 것을 방해 지키기 위해서 요걸 엄세비렸다. 이 말이에요. 이치가 축적되는 게 진언이. 진언을 외함으로써 무엇이 입력이 된다 했습니까? 이치가 좀 그날 공부했던 이치가 입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치가 입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견성 성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법에 불법을 하는 자들이 이거를 지금도 정신을 안 차리고 감행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 오는 사람들을 자꾸 공부 가르친다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합니다. 견성을 해야 빨리 성불로 할까 이거? 견성 안 한 성불은 없어?
말씀으로 얘기를 하되 견성하지 못하게 되면 성불하지 못해. 그럼 그 자들이 하고 간 게 뭐냐? 겨우 신통력 좀 얻은 걸 가지고 신통력 얻으면 환하게 내다보거든. 어?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껑충거리고 가서 정삼 입고 한대로 막 검옷까지 입고 이리 설치는 작자가 있었는데 견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진언을 삭제해두고 있는 상태. 당장 보고 내라 이 금강경이. 금강경은 뭐냐 마음 타령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마음 지금도 마음 한 마음 깨우치 먹으라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인데 남의 근본뿌린 성을 가르치고 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왔대. 그게 부처님 바른 가르침이다. 마음 타령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마음의 근본뿌리가 성이니까 성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성이 딸통이 날까 싶어서 32구분에서 딱 먹고 지는 다 빼나. 금강경 한편 33편을 다 치고 난 뒤 금강경 진화는 금강 반나 바람을 다 주고 진화는 탁 쳐야 그 이치가 진인데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치 입력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경성성불 방해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려나 이 불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게 어찌 불자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일반 불자들은 스님 어쩌고 스님 선인 공경하라 해놔 나는 그게 진짜로 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중만 따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시대가 돼. 그래서 부자도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래 가르치나 뭐 그래서 말이 떴다 이거. 그런데 자 나는 진짜 모르는가? 33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33구분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맨 처음에 안한전대께서 여시양문 간다. 여시양문. 내가 어느 때 이와 같이 들었다. 와, 내가 어느 때 이와 같이 들었다. 공법문 강의 대재미를 설기인 깨고, 잠깐 차나 안 놓고. 그와 같이 시간을 안 나타낸다. 어? 하나 금강경 아까 일곱 자기경을 하고 수리를 딱 들이대가지고 잘 기억해 두세요 얘기를 했다. 어? 우리 지구계가 소속이었던 서기 2000년 이전 얘기다. 선천 어제 동안 소속이었던 은하성당이 무슨 은하성당이라 했습니까? 안전해요. 어? 아들 매도 이래 앉으려고 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했다. 지사무주. 모사나 부처님. 어? 모사나 부처님 지사무주. 지사무주. 지삼성당이다.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지삼 성당을 수미산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수미산. 수미산 가면 뭔지 알까, 이거. 하도 모르기를 해. 그 당시만 해도 우주 얘기를 해봐봐. 이거 알아듣나? 수미산이다, 수미산. 응? 이 수미산이 큰 하나의 은하성당인데, 이걸 33구분을 하는 게. 33구분. 33구분을 쫙쫙쫙 33구분을 하는데요. 33구분 다음에 사실상 34천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34는 천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성이 아니 천공을 이루고 있기
34가. 이거를 한국에서 뭐라고 했나? 야마천궁이라고 했다. 야마천궁. 야마천궁. 한국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야마천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야마천궁이 있다. 타와자대천은? 그거는 때대가지고 공부할 때 하도록 합시다. 예. 이 한 중심에 있는 걸 야마천궁이라고 합니다. 서로 33천, 32천인가? 33천이 도리천이야. 도리천. 33천이지? 33천 도리체. 도리체. 여 바깥에 1천이라, 1천, 1천. 1천 있는 자가, 우리들 태양계가 이 중심을 두고, 한 바퀴 도는 이 거리라. 이게 1천이라. 어? 여 바깥에 1, 3의 길로 안 그러면 내가 승배하고 전자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 1, 3의 길은 사회술이 아닌가 봐요. 사왕체. 사왕체. 수미상. 사왕체. 이게 우주의 진리하고 전부 다 맞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처님 하도 옛날 사람들 못 알아들이 요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삼의 길이고, 그걸 사왕체라 한다. 이런 사람이 이러면 별들이 수도 없이 있어. 그러면은, 1천자리가, 가운데 야마천궁을 중심으로 하라. 이 야마천궁이 누구의 천궁이냐? 노사라 부처님의 육신분이신, 육신분의 이분. 몸 나라신 분이래. 아촉 부처님 공제야, 이게 아촉 부처님. 아촉불, 아촉. 어? 노사라! 아촉불! 계단유로 계세요. 나, 아. 나, 아, 네. 우리 한글이 그래 묘한 게 가장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그냥 병나는 게 아니라 왈칵 병나. 병나 죽는데. 김선생님, 나, 그럼 안압할 때 안압법에서도 거기서 나오신 겁니까? 어! 안압은! 안압라고 했을 때, 아마니 스마무니 하나님 부처님이고, 나가! 나만이! 다보 부처님 육신불, 다보 부처님을 얘기를 하시고. 안압! 안압, 안압. 다보부처님을 얘기하죠. 나봐. 나 아촉불의 부처님이 이 야마천궁에서 지금 불과 한 4억 8천만 년 후 되게 되면 큰 이런 우리 태양수 같은 태양수를 타고 또 나타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3등분 행기 천상을 33천이라고 했다. 33천 맨 안쪽이 도리천궁이다. 도리천궁. 도리천궁 안쪽이 무엇이냐? 야마천궁이다 이 말이에요. 야마천궁에 누가 계시느냐? 아촉부처님께서 계신다. 동방아촉부처님. 불공토대. 그러면은 33천 1천에서 우리들 태양계에서 우리들 태양계에서 응? 이 1천에 해당하거든. 1천에 해당하는 우리들 태양계에서 이 경을 설한다라는 게 이 7자 전체 7자가 7자가 천 이것도 알고 들어가세요.
지인 우주 전체를 저강한 우주를 전체 구분하는 것이 천의 우주, 지의 우주, 인의 우주로서 구분한다. 천의 우주, 지의 우주, 인의 우주로서 구분하는데 지의 우주를 신의 우주라고 한다. 일곱째 여신 아무 해난 하나도 지삼 우주에 와가지고 그 일천에 와가지고 그 별 하나 있는 지구에 와가 내가 법설한다 그러는 거 건강받냐 바람이 일경하고 일곱자에 딱 담아 나나나는데 이거 헤아려 볼 줄로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경에는 하나님을 경사 그럼 이거는 칠의 우주도 칠의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등 부처님께서는 제 우주를 지일일 우주라 하고 지일이 우주라 하고 이거는 칠칠의 우주고 이거는 칠칠칠의 삼칠의 우주고 이런 식으로 쫙 구분이 돼. 구분이 되는데 지의 우주 칠자 머릿속에 이었습니까? 이 지상 우주를 777의 우주로 한다. 이 칠자를 딱 나타내나. 777의 우주. 이걸 47의 우주라고도. 자, 부처님께서도 이거 알리려고 별별 일 다 하신대.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이 세상에 딱 태어나시게 사방 칠보를 벗는다. 딱 가운데 서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떠나는 사람 이 불자들이 이거 이것마저라도 모르고 이거 엉터리로 가르치가지고 말이지 사칠이라 그러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한다. 사칠 지상 우주를 얘기를 하는 기라. 지상 우주 일천에 지구상에 내가 태어났노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하나님 부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자기 혼자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와 그 사입이라고 하고 그러다 지옥 다 들어 지옥 다 들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번뇌라도 하는 게 구업을 짓지 마세요. 그래서 일곱 발자국 사방으로 뛰는 이것은 사칠의 우주를 얘기로 하는 것이다. 사칠의 우주 지구 땅에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연대소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부처님 내가 어느 때 여기 태어났다 그래. 아니 연대군 시간을 얘기를 할 제가 없어. 나는 그건 범법의 시간에 합시다. 수성의 하루가 틀리고, 어? 목성의 하루가, 하루 시간이 틀리고, 지구가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은, 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구계 시간. 그래서 지구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지구계 시간. 단기 4,333년, 이렇게 하거든. 지구계가 딱. 지구 땅이 나옵니다. 어? 그렇게 해도 표현을 하시는데 부처님 법은 온 우주간의 법이기 때문에 온 우주간에 내보내는 부처님 음성을 어느 때 그 뭐 어느 일시 어디 몇 시에 어디서 법선을 하셨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들었대. 그게 예시암무이 예시암무. 그게 예시암무. 내가 좀 더 심한 소리로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 웃기고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거기 자칫 잘못하면
공부에 나오는 분들한테 비방이 되어버린다고. 그것도 뭐네. 나도 상대 자식이. 저 아니십니까? 33,000에서 그 뭐 일반 그 주주불구에서는 그 뭡니까? 욕개, 새끼, 무새끼 이런. 제도라는 소리로. 욕개, 새끼, 무새끼는 욕개 육육천을 욕개 새끼 무새끼는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그것도 모르고 한 부분으로 가지고 욕개만 해도 욕개 육육천인데 육육천 설명을 하면 하얀데 누에분도 강의도 다 갑니다고 여러분들 호기심 충족시키 주려고 하고 목적이 건강계인데 그럼 건강위험 전체 건강반야 바람일을 있는 일곱 자로 대가 있더라. 아, 지혜 우주구나. 반드시 알아챌 줄 알아. 지혜 우주. 33,000. 아, 지상 우주 1,000에 우리들은 태양계구나. 태양계를 얘기하구나. 여기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상 천하 유아 동조이라고 해서 우리들 지구 땅에 내려왔을 때로 얘기를 하구나. 딱 시간 개념이 착착 성각자대로 다잡히. 건강경 설한테도 다 나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구분한 것이 33구분이다. 33천 구분을 한 것이. 아시겠습니까? 건강경은 거기에 와가지고 설했기 때문에 그 우주에 와가지고 설했기 때문에 33구분을 했고 글자를 7자로 나가지고 그게 지혜 우주다. 지상우주다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선천우주 동안에 우리들 태양계 턱 오셔가지고 법설 행기 건강받냐 바람 일경이다 묘법년 악경이요 여러분들 함부로 그 증거를 하시면 안 돼요 묘법년 악경은 첫 번에 부처님께서 하나님 부처님께서 설하신 곳이 상천궁이에요 상천궁 천일궁에서도 설하신 그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일년로 우주 지금 오리온자 성단에 부처님 법안궁이 있어 등증같이 지금도 설하신다 어? 도성전 내원궁 인일일 우주에 가가지고도 설하신다 여기에 와가지고 묘법연화를 딱 설하신다 여기 와서도 이 건강경 설하시고 난 뒤에 관세음 보살님이 반야신경 바로 설하십니다. 딱 쌍벽을 이루는 것이 건강경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반야바라밀도 신경인데 딱 설하시고 난 뒤에 딱딱 끝나고 하루 종일 딱 쉬고 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딱 설하십니다. 무량의경 설하시고 난 뒤에 무량의경을 딱 마치고 난 뒤에 묘법연화를 8년 동안 설하십니다. 부처님 법 중에 최상의 법이 묘법연화다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은 보살도 인문경이라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보살도 인문경. 마음 타령 안경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보살도 인문경이다. 보살도란 무엇이냐. 세간법과 우주간의 부처님 법도 음양장을 하는데 세간법과 우주간의 법이 있대 보살도는 우주간의 법을 건강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가르쳤습니다 우주간의 법도 모르는 존재들이 무슨 놈 보살도를 얘기를 해 어부는 성실이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건강경의 제목 해설로 했고 다음에 33구분으로 되어가지고 있다 건강경 전체는 마지막 33구분은 건강 반야 바람일 주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33구분을 한 이유를 건강경 제후와 전체 건강 반야 바람일 경의 일곱자다 일곱자의 33구분은 무엇이냐? 33천구분을 내놔놓은 것을 딱 음양 짝지어가지고 만들어놔놨다.
알겠습니까? 32구분이 아닌데 엉터리다 32구분은 33구분이다 부처님 딱딱 알아보는 사람한테 증명하도록 그래 딱 만들어놔 걷지 마시고 이번 주 강의는 또 이것으로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굉장한 얘기들로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메모하는 분들은 알아서 공부들을 한 번씩은 복습들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씨는 말고 다른 분?